어서오세요. 프리티다육입니다. 풀투머니입니다. 또 자랑질한다. 혼나겠다. 자, 우리 고객님 오늘 친히, 자, 주말에, 친히 오셔가지고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시고 가셨습니다. 근데요, 이 아이 같은 경우, 지금 보면은요, 홍천에서 오셨나? 우리 고객님 홍천, 저 오늘 좀 봐봤어요. 그래가지고서, 저는 맨날 바빠요. 바깥에서 풀을 매도 바쁘다 그랬잖아요. 자, 그리고 네, 들어가세요. 우리 매니아 언니 지금 야 7시인데 지금들 퇴근하십니다. 하루 종일 열일하셨답니다. 자, 그래서 자 곰치, 뭐 능계승마, 명이 자 요런 거를 재배하시는 농장인 것 같아요. 자, 지풍골 농장이라고 이렇게 써있지요. 근데 요렇게 지금 저한테 요거는 이제 오픈된 전화번호 같아요. 요렇게 해서 뭐 계좌까지 있는 거 보니까 오픈된 전화번호 같습니다. 그래서 요렇게 곰치나 요런 아이들을 하시나 봐요. 근데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. 그래갖고 아유 보내준 게 아니지. 오늘 오셨어요. 제가 언니하고 눈도 못 마주쳤어요. 너무 바빠갖고. 저는요 할 일이 많아요. 막 물건 정리도 해야지. 손님들 오시면 이제 물건 편안하게 보시라고 막 물건 이렇게도 깔아야지. 또 앞동에 가서 애들 막 물도 줘야 되지. 제가 되게 바쁩니다. 아 여기 들어있네. 이렇게 자 박스에 이렇게 들어서 포장을 해서 가나 봐요. 여기 몇 킬로 박스인지는 아 1kg라고 써 있어요. 자 1kg 박스라고 써 있고요. 보면 세상에 요렇게 요거를 뭐 주고 가시면서 저하고 이제 전 앞동 갔다 오다 이렇게 만났어요. 근데 우리 고객님 그러더라고요. 요거 맛있게 드시라고 그러는데 제가 할 줄을 몰라요. 그랬더니 요게 이제 장아찌로 드시는 분도 드시는데 요거를 그냥 삼겹살에다가 싸서 먹으면 된다고. 이게 명이라고 그러시네. 명이 맞나? 명이 맞을 거야. 맞아요. 이게 약간 마늘 냄새 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냄새가 나요. 너무 좋아요. 세상에 예쁘다. 너무 예쁜 거 있죠. 아 이렇게 해서 진짜 쌈 싸먹으면 정말 예쁘긴 하겠다. 삼겹살에다 쌈 싸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제가 뭘 할 줄 모르니까 자 우리 박 실장님 있었으면 장아찌 담아야지 그랬을 거예요. 이제 장아찌도 담는다고 옆에 오신 남자 사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. 자 그래서 지풍골 농장이라고 그럽니다. 이게 자 홍천에 있나 봐요. 강원도 홍천에 있는데 우리 고객님들 제가 전화번호 글쎄요, 여기 고객님 전화번호를 남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, 일단은, 지풍골 농장이라고 이거 아마 검색하시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?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저한테, 주시고 가셨어요. 그래서 저희 매니아 언니들이랑 정말 다 나눔을 했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그래서 아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자랑질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또 자랑질을 하게 됐네. 자랑질이 아니라, 자, 우리 고객님들. 자, 그냥 받은 거는 고마운 거니까. 자 그리고 이거 하울야 금인데요. 제가 12월 5일날 자 22년도에 여기다 이렇게 식재를 했나봐요. 야 어쩜 이렇게 못생겨졌냐. 아 요거는 우리 살 이제 이거는 우리 언니가 뽑아달라고 그런 건데 화분 좀 쓴다고. 자 그래서 아 요거를 자 12월 5일날 식재를 했더라고요. 요거는 인디언 밥이라면서 우리 그 해피 언니가 저한테 선물로 주셨고요. 예쁘게 생겼어요. 저것도 분갈이 해야지. 자 일단은 얘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. 막 숯볼도 갖다 고여놓고 하엽은 한 개도 안 뛰고 자 이거는 써야 되니까 자 마사는 써야 되니까 마사 따로 부어놓고요. 와 하엽을 진짜 하나도 안 뛰었네 세상에. 일단은 깨부터 벗어보자. 하엽 치우고 여기다가 그렇지. 22년도에 들어갔는데, 뭐, 빡빡하게 빠지겠지. 풀분해서 빼는 거하고, 이렇게 심었을 때 빼는 거하고, 이것도 란다자리분에 식재를 했네요. 이거 잘 키웠네. 작년 여름에 견뎠단 얘기잖아. 역시. 자. 저희 미소토입니다. 미소토가 요 정도, 자, 요렇게. 자, 보시면요. 숯불이랑 적절히 밑에다 섞어서 쓰고,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고슬고슬하네요. 자, 12월 5일날 식재했던 하울야 금이라고. 금 어딨어? 금 어딨니? 다 팔아먹었네, 또. 이렇게 해서 요 아이, 약간, 마사. 여기 깨끗한 거 보니까 쓰고요. 자,
요거 마사는 여기다는 도로 넣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조금 더 아,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얼굴을 줄이잖아요, 보면은. 그러면은 자, 이 아이 같은 사이즈는 보면은 자 11.5cm에서 12cm예요. 자 이때만 해도 란다 자리분에서 조금 사이즈 이렇게 약간의 큰 사이즈. 자 12cm. 근데 이것도 베란다에서 가능한 사이즈예요. 약간의 그 배수층만 조금 가볍게 쓰시면은.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사장님이 조금 더 작게 만들어줘서 이 안에 쑥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를 해주셨죠. 이렇게 이런 사이즈를 해주셔요. 그래서 너는 여기 있어봐. 잠깐만. 그러면 이거를 도로 란다 자리분 조그마한 데다가. 얘 하울야하고 얘는 하울야 금이라는 얘는 하울야. 그래서 색깔을 한번 맞춰볼까요? 자 얘는 몇 cm냐면 아까 전 12cm. 얘는 10.5cm, 10.한 8cm 되네요. 자 그래서 여기다가 숯볼을 넣고 먼저 자 보이는 애부터 가볍게 써야 되니까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. 그리고 세상에 마사를 그냥 이렇게 걸러서 써도 될 만큼. 저희 리조트에서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이렇게 생겼어요. 자, 요렇게. 하고, 요렇게. 요것도, 제가 다 이거는, 물론 12월 5일이긴 한게 영양분은 뭐 거의 다 했겠죠? 그래도 요런 건 걸러 써야 되니까. 자, 마사는 제가 쓰겠습니다. 빼놓고, 이제 얘를 좀 털어볼게요. 털기도 하고. 하여. 하염 너무 많다. 아, 징그럽게 많네, 또. 자, 뿌리가 이렇게 잘 내렸어요. 뿌리 좀 보세요. 와, 무슨 옥수수 수염 마냥 이렇게 자랐어요. 뿌리 많지요? 자, 뿌리 잘 내려요. 멀쩡해. 그리고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떨어지잖아요. 제가 그래서 미소토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다육이를 잘 키우면 좋겠는데, 제가 일단은 물을 잘 안 주는 편이라서 요거밖에 못 키웠습니다. 너무 못 키웠지요. 못 키우긴 했는데 요거 다시 또 작은 화분에 요즘 요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. 그냥 얼굴 작아지면 작은 화분에. 근데 제가 물 좀 정신 차려 줬으면요 얘는 얼굴이 그렇게 작질 애가 아니었어요. 지금 정신 차려서 물 못 준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. 이렇게 핑장하면 장난 아니에요. 이거는 하엽이 조금 더 좀 뭉툭한 거, 요거 뭉툭한 걸로 뗄게요. 얼굴이 안 다치니까. 아까 걔는 흙털기가 참 좋고. 이렇게 좀 잡아볼까? 야, 요거 언제 털어? 요거 언제 털어요? 그냥 잘라. 자, 좀 잘라줄 거예요. 이렇게 많이 잘랐죠? 야, 뿌리 잘 내렸다. 제가 이 뿌리 다 긁어서 심었을 텐데. 진짜 하울야 같은 경우도 크게 속썩이는 애는 아닌데 너무 물을 안 주고 못 키웠네. 자, 요 밑에 뿌리 요거 너무 묵은 뿌리 요것도 좀 잘라낼게요. 전 요거 잘라내야지 속이 시원해. 요 가운데. 에휴, 분리 일어났어. 일어나면 어때? 자. 괜찮아. 자, 분리 일어나. 자, 일어나서 오히려 얘 지금 가운데로 모아줬어야 됐거든요. 잘 됐지 뭐. 심자. 그치, 나도 뛰고 싶었어. 그치? 너도 이해할 거야. 내가 너 뛰고 싶었어, 얘. 너무 가운데가 허옹하니 벼갖고 이제 안 자르려고 노력을 한 게 너무 보여. 그 막 화산석 받쳐놓고 숯불 갖다가 받쳐놓고 한 거 보니까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. 이렇게. 자, 여기는 멀뚱하네요. 여기서 상처가 안 물었네 보니까. 야, 너도 좀 떼자. 떼고. 자, 다 떼. 떼. 예쁘게 키워줄게. 제가 물을 잘 챙겨준다는 이제 그거는 조금. 야, 여기 이렇게 고사. 이거는 너무 말려서 그래요. 물을 안 주니까 물을 못 빨아올리고. 여기도 그러나? 자, 그리고 묵은 아이다 보니까 이렇게 고사가 이루어지네요. 야, 결론은 다 분리. 자, 여기도 이거. 이래서 아까 그 중간에 그걸
목대 자르고 싶었어요. 이래서 자, 고기를 끝까지 키우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게 이거예요. 자, 여기다가 탕탕 탕탕이다. 그리고 어이,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? 자, 이걸 잡아야지. 바보, 멍충이. 자, 이렇게. 키가 제일 큰 놈. 자, 키가 큰 아이를 조금 여기 가운데다가 놓고요. 얘는 이렇게 꽂아야 되겠네. 꽂아야 또 이뻐지겠네. 자, 가운데 여기 흙 좀 넣고요. 놓고. 가에다 또 꽂고, 꽂고, 또 여기도 꽂아주고, 자, 뿌리는 들어가라. 자, 요렇게. 얘도 참 잘 키우면 예쁜데, 얘는 뭐 금도 다 팔아먹었고, 없고, 모르겠어요. 또 이제 얘가 그 색깔 빼는 계절, 이제 또, 색깔이 빠져보면은 또 요게 약간 금이 나올려는지 모르겠는데 하울랴 금이라고 써있긴 하네요. 이 아이도 이렇게 집어넣고 다시 흙 좀 요 사이사이에 넣어야 되니까 이게 합식은요 이 사이사이에 흙을 채워줘야 되니까 그게 이기더라고. 어우 또 저녁 때 되니까 선득선득해져요. 요즘 감기 걸리면 감기가 막 두 달씩 가더라고요. 근데 저는 감기 걸린 건 아닌데. 아우. 자, 너 들어가야 되겠다, 얘. 키가 크다고 너를 내보내면 안 되고. 흙먼지. 잠깐만, 너 얼굴 좀 빼자. 이렇게 하고, 여기다가. 여기 흙을 꼭꼭 채워줘야 될 것 같아. 들고 너 고개 좀 들고 자, 무슨 순서대로 너 고개 들고 막 그러면서 다 빼주고 있어 지금. 자, 여기 사이에 흙이 좀 더 들어가야 되고 너 눕지 마. 왜 눕는 거야? 뿌리 잘라. 그리고 여기도 살짝 잘라야 될 것 같아요. 고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. 자, 그리고 누워. 그리고 들어가. 자, 그리고 여기다가 흙 좀 채워줄게요. 중간에 흙, 그렇지. 여기 가운데 요런 데를 빈자리 흙을 잘 채워줘야 얘가 활착을 잘해요, 우리 고객님들.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러더라도 요거를 꼼꼼하게 이렇게 빼갖고 얼굴 맞추고 얼굴. 아우, 여기가 지금 농사철이다 보니까요 막 그냥 경운기도 지나가고 웬만한 게 다 지나갑니다. 자, 이 시간에도 저걸 하고 계시네, 우리 농사 짓는 분들. 자, 여기다가 또 저는 이 아이를 지금 바로는 마사를 안 넣고 싶어요. 그냥 요렇게 해서 핀을 좀 몇 개 꼽아서 얘를 여기서 활착을 한번 시켜보려고요. 예쁘다, 막 꽃대도 올라오고 건강했었는데.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하울랴, 그냥 하울랴, 그냥 하울랴라고 해서 심은 거고, 쟤는 하울랴 금이라고 해서 심었는데 어디가 금인지는 모르겠어요. 안 보여요. 아예 빙구색으로. 근데 하울랴도요, 우리 분들. 그 스트로베리 만 그런 아이들처럼 새빨개지면서 이뻐집니다. 그러면서 약간의 밝은 핑크라고 그래야 돼? 밝은 핑크라고 그래야 돼? 거의 뭐 빨강에 가깝게 그런 색감을 내줘요. 와, 이쁘다. 이게 소파기 분이었는데, 이게 독성 분이었는데, 이거를 우리 그 클로이 언니가 달라 그래서 이거를 하나 지금 제가 집에서 데리고 나서 팠어요. 12월 5일 날 심은 22년. 너 한번 내가 잘 키워줄게. 지금은 이렇게 딱 들어가서 얼굴만 쑥 살짝 내밀고 있는데요.
얘가 이제 목대가 나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목대를 뻗으면은요 아주 이쁜 그런 얼굴을 할 겁니다. 전 이런 아이 좋더라고요. 이런 약간 따그리 같은 아이를 참 좋아하다 보니까 술 좀 쓸고 이렇게 너도 여기 혼자 가봐. 자, 그리고 너도 여기 이렇게 혼자. 야 예뻐 예뻐 너무 예쁜데 너무 큰가? 너무 커 탕탕이. 이렇게 조그만하게. 아 예쁘다. 키를 맞출까?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. 예쁩니다. 아 예뻐. 사랑스럽네. 얘 같은 경우는 24년 2월 7일 날 식재했던 아이고요. 얘 같은 경우는 자 하울랴 금이라면서 12월 5일 날 식재를 했던 아이입니다. 22년도에. 야 22년도에 식재한 아이인데 오늘 뽑아서 이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. 분리해서 합식을 해줬습니다. 우리 고객님들 제가 예쁘게 한번 잘 키워서 우리 고객님들께 항상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. 이쁘네네 너무 예쁘다. 세상에 어디가 금인지 몰라도 예쁘네. 금 아니어도 좋겠다 얘. 아우 예뻐. 자 그러면서 난다 잘 입은 이 노란 테두리가 너무 예쁘게 보이죠. 자 그래서 핑크나 빨간색 레드 컬러 나오는 아이들 뭐 하얀 분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요런 그린 컬러 노란 컬러 테두리 예쁘더라고요. 얘 예쁘잖아요. 동성분해서 하울랴 2월 7일날 식재했던 아이네요. 잘 크고 있네요. 예뻐 예뻐.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란다 자립은 12.5cm 화분에서 자 지금 10.5cm 화분에 들어갔습니다. 같은 화분이니까 뭐 흙은 적응을 잘 하겠지. 그리고 미소토 그 미소토에다 심었으니까요. 자 뿌리 잘 내리고 아주 옥수수 수염처럼 예쁘게 뿌리 잘 내리는 아이를 오늘 가운데가 살짝 목대가 약간의 고사가 이루어져서 그걸 자르면서 다 전부 다 분리를 해서 다 꽂았습니다. 예쁘게 또 한번 다시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자, 우리 오늘 강원도에서 왔다 가신 고객님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매니아 언니들하고 전부 다 앞뒤 동 언니들 나눠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